를 진행하는 네. 네 건데 지금 이거 물건들을 한번 보여드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네. 되게 핑크색 많은 거 보니까 예리분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일단은 하나씩 잠깐 이렇게 네네 네, 봐도 될까요? 네 보셔도 돼요. 누구의 예장품일까요? 맞춰주세요. 맞춰주세요. 궁금하다. 아 누구 오, 누구의 예장품일까요? 네 이거는 누굴까요? 세연이? 흥웅 점퍼. 세연이? 누굴까요? 이 예정품 제 겁니다. 세연이까. 제가 항공 점퍼를 그러니까 뭔가 되게 날씨가 춥잖아요. 날씨 추운데 되게 따뜻한 거를 그래도 예정품으로 내놓고 싶은 마음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항상 입고 다니는 항공 점퍼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앞에 있는 예장품은 아, 예장품? 네 형 예림이 거잖아. 아니, 예림이 거잖아. 예, 이거는 제가 뭐 어디 나갈 때나 뭐 연습실 갈 때나 그냥 자주 입었던 옷인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옷이었었어요. 근데 애장품이라고 하니까 정말 좋아하는 옷을 이렇게 애장품으로 냈습니다. 아니 제가 왜 핑크 변태라고 하는 줄 알겠죠? 핑크 머리에 진짜 이 핑크색 옷을 입고 다니니까 뭐 생각이 났어요. 그죠? 딱 그죠? 그죠? 약간 핑크 변태가 핑크 변태 이것도 핑크네? 이거는 누구의 예장품일까요? 네. 하시던데요? 네, 하나씩. 아, 하나씩. 아, 미리 말해주지. 괜찮아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또 허리 아프게. 기억 미세. 하나하나 허리 아프게 또 따고. 네, 그러면은 저는 왠지 이게 제일 먼저 땡기는데 뭔가요? 궁금해지는데 저도요.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아우 네. 와 항공 점퍼네요. 그니까요. 와 누구 거지? 누구지? 맞춰주세요. 미니까요. 미니 살짝 낯이 익을 수도 있긴 한데 잘 모르겠어. 거지? 이거는 제 겁니다, 여러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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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그러면은 이 애장품을 가지고 경매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경매 규칙은 처음 천 원부터 시작을 해서 천 원 단위로 올라갈 거예요. 천 원? 네. 그러면은 자, 이 항공 점퍼 경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천 원 나왔습니다. 천 원. 천원 나왔고요.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남자분 사이즈요? 사이즈가요? 한번 입어 보시죠. 한번 입어도 나요. 다 맞을 거예요. 제가 제가 되게 크게 입어가지고 옷을. 제가 네. 괜찮습니다. 전혀 없던. 아 네. 제가 입어볼까요?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입어볼까요? 아 제가 입어볼게요. 네. 겨울이네 겨울이. 2만원이요. 네, 잠시만요. 이거 직접 들고 계셔주시면 아, 네. 네네네. 저희 항공 점퍼. 네, 지금 2만원 나왔습니다. 3만원이요. 3만원이요. 3만원 나왔습니다. 3, 2, 3만 5천원 나왔습니다. 4만원 나왔습니다. 5만원. 5만원 나왔습니다. 아, 재밌네요. 네, 5만원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네. 네, 3. 6만원.
6만원이요? 네, 6만원까지 나왔습니다. 6만원. 6만원. 3. 7만원. 7만원 나왔습니다. 네. 7만원 나왔습니다. 저희가 심어놓은 사람들 아니에요. 네. 진짜 이렇게 지금 불러주신 거예요. 7만원 나왔습니다. 3. 2. 2. 1. 네, 7만원. 7만원. 낙찰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애장품 일단 넣어주시고요. 사연을 좀. 아, 사연이요? 제가, 알바를 해서 처음으로 받은 돈으로 제가 산 거고요. 그때 했던 알바가 치킨집 알바였어요. 치킨집 알바. 치킨집 알바를 해서 제가 처음으로 부모님의 용돈이 아닌 제 돈으로 점퍼를 샀던 잠바고요. 그리고 제가 되게 저옷을 입고 영상도 되게 많이 찍어서 되게 저 옛날 그 오디션 영상이나 이런 영상을 보시면 항상 저 아이가 같이 있어요. 평가를 보거나 이럴 때. 그래서 제가 되게 항상 애정해가지고 항상 안 버리고 고이 걸어놨던 옷이거든요, 다를까봐. 근데 제가 한국에서 처음 하는 팬미팅이다 보니까 저 옷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애장품을 그러면은 직접 전달을. 네. 네, 또, 네, 직접. 네. 네, 맞습니다. 네. 맞다고 합니다. 네, 직접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네, 아까 7만원 주신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애장품을. 네, 되게 시작이 좋네요. 네. 그러면 저 왠지 이거를 하고 싶네요. 네, 왠지. 누구 거지고? 왠지 이거 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누구 걸까? 네, 핑크색. 이것도 점퍼네요. 네, 핑크가 또 생각나는 분이 있긴 한데. 핑크 변태. 네. 변태, 핑크 변태가 계시는데. 네. 혹시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네, 이거 감사합니다. 한번 소개 한번. 한번 입어주세요. 아, 제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이건 또 입을 때 이렇게 입어야죠. 이걸 입으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푸근한 느낌을 상대방에게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뭔가 핑크색이잖아요. 핑크색이 약간 사람 심리가 그렇대요. 핑크색을 보면 편안해지고 그래서 뭐 침실에도 막 약간 벽지 같은 것도 핑크색으로 해놓으면 잠도 잘 오고 그런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자켓, 점퍼, 경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1,000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해주세요. 네네, 1,000원 나왔습니다. 1,000원 나왔습니다. 핑크색이라서 그런가요? 핑크색이었죠. 어머. 네, 1,000원 나왔습니다. 오. 안 앉아서. 일어나서 계속 어필 주셔야 돼요. 모델은 지치지 않는다. 네, 지금까지 10,000원 나왔고요. 네, 핑크변태가 선호하는 핑크 점퍼. 네. 단돈 1,000원부터 시작합니다. 10,000원까지 네. 나왔습니다. 네, 10,000원부터 시작합니다. 네, 지금 디테일을 봐도 핑크. 네, 20,000원 나왔습니다. 네, 옆에를 봐도 핑크. 앉았다 일어나도 핑크. 네, 더 이상 없으시면은 네. 20,000원에서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3. 2만원 낙찰 되겠습니다. 네, yeah. 나오셔서 직접 전달.
이런 게 다 봤어. 근데 좀 남자들도 쓸 수 있는 문서. 그거는 아직 잘 모르. 더 물고 싶은데 제가 뭐 어떻게. 아 약간 약간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충분히 존중합니다. 네 이거 네 낙첨되신 분들 방금 전달 받았는데 네. 사진 찍고 포스터도 같이 드린다고 해요. 아 오. 네 낙첨되신 분 이거 네 나중에 네 한꺼번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사진도 같이 찍고 아, 지금 네. 지금요? 네 지금 나와 주셔서 오 축하드립니다. 본인 카메라 사용하시면 아 셀카로 네 셀카로 찍. 제가 진짜 왜 핑크맨 타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알겠죠? 진짜. 어디서? 네, 올라오신 것 같아요. 아, 네, 아니면 내려가셨어. 아, 네. 네네. 셀카. 아, 돌아오는 거야. 네, 애장품. 다음은 이걸로. 네. 조금만. 스몰. 이게 뭔지 저는 잘 몰라서. 네. 귀엽다. 뭐지? 귀엽다. 네. 일단 누굴 거일 것 같아요? 왠지 남자분도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뭘까? 누구 거일까요? 미니 세연. 미니? 세연? 막내분 7세이신 막내분 주인 얘기해주세요. 주인 접니다. 아, 네. 갑자기 사이즈가 미니미해서가지고 네, 소개 물건에 대한 뭔가 추억이나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손난로인데요. 오, 남자분들도 쓰실 수 있어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박수. 굉장히 따뜻해져요. 정말 따뜻해짐을 넘어서 뜨겁다. 아 이거 진짜 여기에 딱 넣어두면은 정말 올 겨울은 끄떡 없으실 거예요. 네 충전해서 사용하는 날로죠? 충전만 하면 언제든지 사용 계속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은 1,000원부터 동일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0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와우, 직진남이시네요. 네. 왠지 양보하는 분위기긴 한데. 진짜 너무. 네. 아니, 조그만한데. 아니, 진짜 실제로. 귀여워? 세연이가 저희 회사가 이제 송년회를 했었어요. 그날 되게 추웠는데, 그날 세연이가 저한테 이 손난로를 빌려줬는데, 되게 따뜻하고 되게 오래 갑니다. 오래 갑니다. 네. 만약에 네. 원하시면 또 사인도 해드릴 수 있나요? 거기다가? 그럼요. 아 네네. 제가 이거 충전도 만땅 했습니다. 섬세함. 자 일단 만 원 나왔는데 시간 관계상 네, 더 없으시면 여기서 멈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만 원 나왔습니다. 2만 원. 아 2만 5천 원. 2만 5천 원 나왔습니다. 저의 예상품이 정말 계속 들고 다녔던 올 겨울 내내 들고 다녔던 네. 따뜻한 손난로 가방에 항상 들고 다녔어요. 네. 25,000원 되게... 25,000원 25,000원 네 낙찰되셨습니다. 네네 사연 얘기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연습생 시절 때 연습을 하고 땀을 흘리고 나오면 되게 춥잖아요. 정말 너무 추워서 길을 가다가 아 너무 따뜻한 핫팩 이런 게 빨리 다니까 일회용이니까 계속 들고 다니면서 나의 핫팩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나의 핫팩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역시 단어 선택부터 난다가요. 귀엽잖아요. 계속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충전만 하면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서 계속 연습생 생활을 저랑 같이 보냈던 아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억이네요. 네 사진이랑 포스터 전달해드릴게요. 괜찮으시면은 무대 위로 올라와서 네 결제 좀 드려야 되나? 이걸로 먼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굉장히 꼼꼼히 싸셨네요. 그런가 봐. 이중 포장도 하셨네요. 네. 후드티네요. 네. 이거는 어느 거에 후드티일까요? 제 것입니다. 제가 깨끗하게 가져오려고 이중 포장까지 해서 가져온 거예요. 네, 혹시 얽힌 사연이나 그런 거 먼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연습할 때 입으려고 샀는데 네. 색깔도 너무 예쁘고 아까워가지고 몇 번 못 입었어요. 맞아요. 진짜요? 해오다가 네. 그래도 나를 열심히 입고 이번에 애작품이라고 하길래 제가 아끼는 건데 연습하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희분들한테 줘야겠다 해서 갖고 왔죠. 오. 좋다. 네. 같은 방이거든요, 둘이. 전염이 살짝 되나 봐요. 조금 세연이 조심하고 알았지. 언니 좀 어지러워. 저까지 핑크가 돼버리면 저희 방은. 네, 핑크. 핑크 또 다른 핑크한테 네. 핑크 후드티 경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이언 씨의 핑크 후드티 네 첫왕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에 있는데 그건 뭔가요? 이중이요. 와, 뭐든지 다 달려있네요. 이것도 이중이고 저것도 이중이고. 오, 그렇네요. 놀랐어요. 섭취하시네요. 인싸템 살짝. 인싸템. 네네. 네, 1,000원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원. 네, 시작. 안에 기모도 들어있네요. 네, 2,000원 나왔습니다. 뜨거워요 되게. 네, 2,000원 나왔고요. 기모 후드티네요. 향기 것 같아. 기모 후드티. 그리고 지금 냄새도 좋아 지금. 향기도 좋아. 라이언님 저 후드티 진짜 아꼈거든요. 세탁은 다. 네. 네. 제 향기까지 있어요. 아. 조금 그렇네요. 진짜 단단해요 진짜. 네, 현재 2,000원 나왔고요. 만. 만 원 나왔습니다. 오. 15,000원 나왔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안 계시면 15,000원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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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되셨습니다. 네. 와,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꼼꼼하게 이중 포장 그렇지. 공기까지 싹 빼서. 맞아요, 제가 이거 직접 다 눌렀어요. 네. 도원가도 15,000원. 네, 증정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진 한 번 더 찍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두 개 남았어요, 지금. 와우. 네. 이거부터 해볼까요? 네. 네. 네, 인형인데요. 지금 네, 한 분 남으셔가지고 누가 봐도 이 인형의 주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향기가 딱 미니네요. 미니 향기가 나. 아, 진짜 미니 향기다. 진짜 미니 향기야. 네, 인형에 대해서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다른 멤버들에 비해 작지만 저의 침대 곁과 저의 품을 항상 책임져줬던 저희 같은 침대를 쓰는 그런 인형이었습니다. 항상 침대 위에 올려주셨고요. 많은 추억이 담긴 남은 예쁜 인형입니다. 네. 귀여워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요 도대체? 얘도 이상해. 얘도 아니 아까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까 MC분을 처음 만나서 서로 인사를 드렸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각자 자기소개를 하는 타이밍인데 제가 뭐 막내는 얘기가 나왔는데 비디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자신감 왜 리니가 그러지? 근데 자기를 항상 사람들이 막내를 본다는 착각이 약간 있어요. 막내인 척. 네. 막내인 척. 네, 막내인 척.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 세연이 당연히 다 아는데 아니 저희 오늘 MC 하러 오신 거 당연히 아시는데 혼자 가면서
모르는 거예요. 아니 사실 민 언니가 제 옆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MC분께서 저희 중에 막내가 누굴 것 같냐는 그 질문에 MC분께서 맞추려고 하셨는데 네, 깜짝 놀랐잖아요. 민 언니가 옆에 있었는데 갑자기 민 언니가 맞아. 아니 근데 답을 심지어 알고 계셨어요. 아니, 세연이라는 걸 알고 계셨는데 불구하고 혼자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니 초록색이 잘못된 줄 알고 분명히 늦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뭐 옆에서 막 순간 제가 막 내가 아닌 줄 알았잖아요. 네. 하지만 귀여워. 너무나도 귀여우신 맞아요. 귀여운 민이야. 항상 재미를 주고자 인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인형 동일하게 1000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0원 나왔습니다. 아, 가격 2만원 나왔습니다. 네. 항상 꿈자리를 같이 지켜주었던 나무늘보인가요? 나무늘보. 네, 나무늘보. 아, 인형의 이름은 나무늘보인가요? 우리 보... 보... 아, 보... 아니, 인형이 방금 지금 지은 걸 알아요. 아닌데, 누가 봐도 어이없이 아, 우리 보... 아, 보... 이런 뻔뻔아. 네. 역시 존경해요, 진짜. 체질이죠? 네. 뻔뻔아. 네. 연예인의 체질이죠. 너무 좋죠. 우리 보... 네. 조금 시작합니다. 우리 보호에 대해서 네, 2만 원 나왔고요. 더 이상 3만 없으시면 네, 3만 원 나왔습니다. 우리 보래. 네. 3만 5천 원 나왔고요. 35,000원. 3 2 1 네, 35,000원 낙찰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오셔가지고 정정식 한번 볼까요? 이것은 바로바로 트레이닝복입니다. 와. 네, 지금 멤버분들의 애장품 다 나온 걸로 아는데 이거는 네. 어떤 이거는, 트레이닝복이죠? 네, 저희가 이 추리링을 퍼플백이어서 다섯 명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번에 미니랑 저랑 아육대라는 프로그램에 다녀왔어요. 네, 그렇죠? 거기서 당연히 퍼플백이라고 보라색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새 상품이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번외로 하나 더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아, 너무 감사하네요. 그 마음이 혹시 사이즈나 이런 좀 그런 거는 네, 널디 브랜드 자체가 남녀 공용이어가지고요. 네. 사이즈는 S 사이즈인데 성인 남성분들도 다 많습니다. S인데요? 역시. 왜냐면 저희 상의가 저희 엉덩이를 덮어요. 아, 네. 진짜로. 네. 정말로. 네, S지만 성인. S지만 입을 수 있다. 네. 이게 남녀 공용이라가지고 남녀 공용 크게 나왔어요. 네. 네, 트레이닝복. 그렇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남녀 공용이라고 하는데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의하에 따로 하는 건가요? 같이죠. 세트니까 공용해서 하니까요. 네, 같이 해서 천 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원 시작. 3만 원. 3만 원 나왔습니다. 3만 원 더 없으신가요? 4만원 나왔습니다. 45,000원. 45,000원 나왔습니다. 네, 45,000원 나왔고요. 55,000원 나왔습니다. 강하네요. 네. 의지가 강해요 지금. 55,000원 나왔고요. 55,000원. 3, 2, 1. 네, 55,000원 당첨되셨습니다. 네, 나오셔서 정정식 한번. 이거는 단체로 하세요. 네,